언니는? 우리 언니는 갔어요? 소삼에, 여긴 너무 위험해요. 뭐야, 지금 언니 편을 드는 거예요? 그런 게 아니에요. 자, 잠깐, 같이 가요. 저 오마들부터 처리해요. 내려가는 건 그 후에 생각해볼게요. 알겠어요. 소삼에,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. 어서 내려가요. 싫어요. 언니는 항상 저를 어린애 취급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. 그럼 제가 도와줄게요.
여기에 오마들이 모여 있어요. 소요, 문제 없죠? 한 번에 다 헤쳐버려요. 보고수단을 끊어야겠어요. 도와줄 거죠? 좋아요. 그리고 바로 내려가요. 알겠죠? 뭐야? 왜 이리 시끄러워? 이놈들 뭐하는 짓이냐? 소섬에 위험해요. 제가 상대할 테니 피해요.
괜히 나 때문에. 괜찮아요. 자, 이제 내려가요. 이번에도 또 나 때문에 소엽을 다치게 했어요. 정말 괜찮아요. 소삼이가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. 잠깐 기다려요. 상처 좀 봐요. 제 상처보다 소삼의 은소자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. 소엽이 뭘 한다고 그래요? 언니는 항상 저보다 마교... 하여간 알겠어요. 이곳을 빠져나가야 하는데 오마들의 경계가 삼엄하네요. 이런 몹쓸, 이걸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순 없어요. 저들을 도와줘야겠어요. 소엽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. 저도 도울게요. 인간! 이런 곳에 우애가 되고 싶어 없으시로구나. 노예 단장은 죽었습니다. 어서 나오십시오. 소영, 오마들이 더 몰려와요. 우리가 돕겠습니다. 새로 우리를 잡아낼 순 없지요. 함께 싸우겠습니다. 이거 벌어주십시오. 우리의 패드는 뭐냐? 덕분에 살았습니다. 소적께도 감사합니다. 다른 여자? 언니인가? 그 여자가 예뻐요? 내가 예뻐요? 당연히 아가씨가 최고지. 분위기가 묘한 여인이 홀로 천도봉에. 소삼에, 조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 주변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. 제가 도와줄게요. 그럼 약속해요. 도와주는 건 좋지만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거든 무조건 도망쳐야 해요. 알았죠? 물론이죠. 저만 믿어요. 근처에서 뭔가 발견하면 알려줄게요.
저기 저 사람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. 전도봉 찾아야 해. 선파공주님, 어째서